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비봉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6곳과 합동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우선 채용과 지역 농산물 소비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업종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청양군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3기 교육이 7월까지 운영됩니다. 수료생들에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4월부터 만 6세에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1,900여 개를 배부합니다. 청양 지역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수소 관련 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기업 6곳이 비봉면 신규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양군은 입지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인 협력을, 입주 관심 기업은 주민 우선 채용과 지역 농산물 소비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 시행사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서울이 마곡 R&D 산업단지에 소재한 회사로서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방향에 맞게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나고 환경 위해 요인이 없는 검증된 업체들입니다. 오늘 6개사와 합동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산단 내에 친환경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 가운데 2곳이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만큼 비봉산단을 수소 특화단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소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변환 시대에 적합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양군의 설명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청양 비봉 일반 산단은 73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도비와 군비 포함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 업종 2,400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씩,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 4개 분야에는 60만 원씩 지원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양군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3기 교육이 오는 7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 과정과 선택 과정, 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정별 12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는 2020년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4월부터 청양군 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만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알뜰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편의점에서 충전한 후 이용하면 사용한 만큼의 금액이 다음 달에 환급됩니다. 환급은 하루 최대 3번까지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매달 15번 이상 이용한 경우 버스비의 30%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